님들 안녕하세요. 가수 에일리입니다. What's up? What's up? 에일리. 아, 진짜 yeah. 에일리 씨는 목소리가 네. 일단 가창력부터 목소리 그리고 보물이에요, 보물. 아, 진짜 감사합니다. 국뽀꿈입니다. 그럼요. 뽀꾸뽀꾸요? 예, 뽀꾸뽀꾸. 국보급, 국보급. 네, 아, 지켜줘야 됩니다. 네. 보급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진짜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네. 교촌 치킨 그 모델을 2013년도에 네, 사진 나오나요? 하나 나갔어요? 네, 하나 보여주시죠. 2013년도였어요. 아, 그렇게 아, 9년 전. 오 마이 굿니스. 와, 에일리. 와, 머리. 와, 옆에 나야. 뭐야? 야, 뭐야? 오늘 에일리 씨. 네. 와, 진짜 옛날이네요. 우리 어렸다. 어, 그러게요. 메이크업 왜 저런 게 유행이었을까요? 네. 아, 저희가 근데 그렇네요. 되게 팝 가수 같다. 네. 아, 음방에서도 많이 겹쳤어요, 사실. 음방. 아, 생각이 난다. 응. 아, 음방에서도 겹쳐 가지고 저희 그리고 행사장에서도 네. 얼마 전에 뵀었다. 맞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식으로는 그렇죠. 예, 뭐 네네, 맞다. 뭐 이렇게 마주쳤었던 일들은 네. 있었고. 전 사실 교회에서 처음 뵀어요. 예전에. 아, 맞아요. 교회에서 아예 처음 뵀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데뷔를 안 하셨을 때. 네. 와. 그래서 이제 그 거기 교회 분들이 노래 진짜 잘한다. 아니, 에일리가 부르는 그 CCM 한번 들어보고 싶다. 너무 멋있을 것 같다. 그럼 완전 장난 아,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네. 교회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손 올라갈 것 같아. 이 손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게 오, 안 되죠. 네. 약간 시스터 액트. 시스터 액트 느낌 나네.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뭐야, 좋다. 야, 이거 좋다. 뭐 이런 거. 바로 나오네. 시스터 액트 바로 나오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슈즈와의 인연을 좀 이야기해 보자면 또 려욱 씨와는 불후의 명곡 2에서 또 같이 출연했죠. 그렇죠. 저희가 고정 멤버였었어요. 네, 맞아요. 네, 뭐 규현이랑도 예능 프로그램들 그쵸, 뭐 많이 했었었고 네. 아무튼 이렇게 슈즈랑 인연이 깊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데니 씨 오셨으니까 네. 우리 별님들께서 내려주는 축하 인사부터 한번 받아야겠죠. 네. 자, 우리 카메라 보고. 우리 별님들 안녕 한 번만 더 외쳐주시면 우리 별님들이 환영의 인사를 해주실 겁니다. 외쳐주시죠. 별님들 안녕. 화면 보세요. 맞아. 외치는. 네, 맞아. 맞아주시면 됩니다. 엘리를 위해서 네, 별을 또 저거 저희가 다 그린 거거든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럼요. 그럼 제가 직접 아, 근데... 손수. 어, 삐뚤빼뚤 뭔가 되게 매력 맞죠? 있어요. 네. 저희가 그린 겁니다. 네. 자, 우리 댓글창도 한번 보세요. 지금 댓글창. 별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별빛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에일리 씨를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즐겁게 놀다 갈게요. 네. 아, 놀다 가시면 안 되고 일은 또 열심히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일하러 왔으니까 뭐 일하고 노력하셔야지. 예. 오늘 저희가 많이 시킬 맞죠. 거거든요. 노래도 아, 알겠습니다. 막, 노래도 막 불러달라고 막 할 거고 아, 방금 네네네. 그 노래를 딱 들으니까 네. 빨리 노래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빨리 기호강 해야 돼 시스터 액트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노래라도 엘리 씨가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네. 같고 또 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열심히 할게요. 데니 쇼에 굉장히 그 또 처음 나와주셨고 아 맞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오늘 뽕을 뽑을 생각입니다. 아 보통 이렇게 네. 다시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각오로 혹시 모르니까 하시나요? 학을 뜨고 가시는 분들이 아,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안 나갈 거야 네네네네네. 이런 마인드로. 근데 뭐 최다 출연자는 다섯 번도 있고 맞아. 네. 우연히 또 이게 또 우리가 또 잘 맞아서 네. 아 여기 너무 재밌다 하면은 에일리 씨 오시고 싶을 때 막 아무 때나 오셔도 괜찮아요. 아 정말요? 막 열려 네. 있습니다 저희는. 아, 그냥 아무 때나 집에 있다가 아 그럼요. 그냥 집 근처예요? 여기서 가까워요? 어, 네 가깝습니다. 아 그럼 뭐 네. 들리세요? 네. 언제든지 여기서 밥 먹어도 돼요? 아이, 아 그럼요. 아이, 여기 앉아서 지금 시켜서 먹어도, 네. 먹어도 아, 식탁 돼요. 식탁 위치가 아주 밥 먹기 좋은 딱 이거 앵글이거든요. 먹방 네. 바로 가능합니다. 네. 바로 가능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왠지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은 에일리 씨.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어, 저는 요즘 뭐 전국 투어 네. 네, 콘서트 네. 10주년 전국 투어를 이제 준비를 10주년이 되셨구나.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네, 열심히 중간중간에 또 연습도 하고 일을 하면서 어,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바쁘게. 네. 어, 그럼 포스터 딱 나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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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한 걸음 더. 제 헤븐 데뷔 앨범 사진 어? 오마주한 그거. 아. 주황색 배경에 아. 이런 거 있는. 어, 의미가 있네. 네. 아, 10주년이어 가지고 네. 다시 그러네, 이제 그러네. 네, 네. 네. 아,
데뷔 앨범 싱글의 사진으로 네.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네. 홍보하려고 나오셨구나. 네. 마음껏 홍보하고 가시죠. 지금 일단 4일 후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11월 20일. 네. 네, 맞습니다. 안양에서. 어디 안양에서부터? 네, 안양에서 첫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아, 네. 안양에 이제 거기에 이제 네. 엄청난 네. 이제 팬분들이 네, 가시겠네요. 네, 많이 엄청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혼잡이 예상이 되고요. 아, 그렇죠. 네. 날씨는 어떤가요? 날씨는 아, 오전에 살짝 흐렸다가 에일리 씨 공연할 때쯤 되면서부터 한 2시간 전쯤부터 날씨에 개입니다. 해가 지죠 이제. 네, 그림이 해가 지죠. 몇 시죠? 몇 시 공연이에요? 안양 공연이 오후 낮 공연이에요. 낮 공연도 있어요? 3시. 3시 딱 좋다. 3시인가? 3시 브레이크타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3시까지 딱 장사하시고 네. 브레이크타임 아, 콘서트를 딱 보고 5시까지 브레이크타임 딱 걸어놓고 네. 공연 보고 다시 가셔서 다시 이제 일하시고 아, 그쵸 그걸 네 배려심이 깊네요. 그러니까요. 딱 2시간만 하시는 거죠. 맞춰줘야죠. 아, 그 이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애들이 안 돼요. 아,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 팬분들도 한 걸음 더 다가갈 네. 수 있도록 에일리 씨의 콘서트에 가면 어떠한 좀 특별한 점과 좀 기대할 만한 그 무대가 네. 있는지 스포. 너 이번 공연에는요. 네. 뭐 물론 히트곡들도 많이 불러드리지만 네. 좀 에일리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는 무대들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뭐 잘 공연하지도 않고 네. 또 방송에서도 선보이지 못했었던 뭐 수록곡. 이제 무대들이나 네. 또 이제 방송에서만 볼 수 있으셨던 무대도 어허. 이제 네, 최대한 많이 공연에 다 때려 박아 넣었습니다. 야 이걸 그러니까 레어네. 그렇죠. 예, 유니크한 야. 것들이니까 가서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이, 네. 한 걸음 더라는 건 약간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 타이틀이에요? 보통 이제 10주년 공연, 20주년 공연 이렇게 네. 말을 하면 네. 이제 지나온 10년을 추억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공연들이 더 많잖아요. 그쵸. 네, 뭔가 지나왔던 10년도 물론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앞으로의 10년 더를 공연에 함께 와주신 우리 팬분들과 함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좋은 길을 만들어 가고 싶다는 의미로 만들어 냈습니다. 아~ 네. 야 의미가 너무 좋네. 네. 그치. 아 그리고 저 진짜로 이거 콘서트 얘기하다가 여기에 대본에도 있지만 네. 제가 정말 이거 아니어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네. 그 너튜브에서 네. 에일리 콘서트를 딱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제목의 영상이 나옵니다. 관객한테 노래 시켰는데 관객이 에일리.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조회수가 지금 2,061만회로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 영상을 봤거든요. 저도 봤어요. 아, 아니 정말요? 갑자기 이제 지목당해서 네.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막 기가 막히게 하니까 신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 네. 이게 연출된 상황인 건지 네. 아니에요. 연출이 아니었고요. 네. 일단 제가 예전에 신인 때 네. 데이비드 포스터가 이제 진행하는 그 약간 히트맨 프로젝트라고 이제 데이비드 포스터의 히트곡들을 이제 네. 캐롤 같은 노래들을 좀 리메이크하는 거기에 제가 네. 참여를 했었는데 네. 한 번도 뵌 적도 없었고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참여하신 것도 모르고 계세요. 아. 그래가지고 아예 모르고 저는 완전 네. 팬이어서 네. 그냥 그때 제가 마침 LA에 있어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네. 보러 갔죠. 네. 보러 갔는데 이제 항상 그분의 네. 쇼에서는 네. 내가 만든 히트곡들을 불러볼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고 관객한테? 항상 물어봐요. 아~ 약간 그의 이제 콘서트 시그니처구나. 네, 시그니처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도 그래서 드시고요. 완전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저 그냥 이러지 않았어요. 저 진짜 벙벙 뛰어다녔어요. 아, 진짜 나 무조건 나 열심히 네. 해야겠다. 네,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 어렸을 때부터 즐겨 불렀었던 노래를 또 부르게 됐죠. 깜짝 놀랐잖아요. 와. 진짜. 아니 그리고 너무 멋있고 막 자랑스럽고 네. 사람들도 막 박수 치고 막 난리. 기립박수를 쳤다고.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하죠. 아니 듀엣하자고 그 에이전 씨가 얘기 안 하시던가요? 또 작업 또 이게 또 네. 분명히 이게 또 그 뒤로 연락이 어떻게 닿긴 했었어요. 네. 아직 어떻게 진행될지는 네, 잘 모릅니다. 뭔가 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그러면 제니 쇼에 오케이.
데비 포스터를 한번 네. 모실 테니까. 아, 네네네. 그때 오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전 그때 이제 밥 먹으면서 통역하면. 네. 아니, 통역이 아니죠. 아니죠. 그때도 아, 저쪽에 저쪽쯤에 아. 앉아 계시면 저희가 상황인 것처럼 연출을 해서 혹시 데비 포스터 노래 불러볼 사람 있어요? 저쪽에서 이제 아 저요. 그 상황을 그대로 한번 네. 연출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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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야. 좋네요. 아 근데 진짜 그때 불렀던 노래 혹시 네. 진짜 짧게 한 소절 한번 저희가 부탁드려도 돼요? 아. 네. 네. And how can I pretend that I don't know what's going on when every second, every minute, another soul is gone. And I believe that in my life I will see an end to hopelessness or give it up or suffering. If we all stand together this one time, then no one will get behind. So stand up for life. So stand up for love. 네. 아~ 너무 기네요. 하다 보니까 너무 기네요. 오늘 당신 더 아, 더 듣고 그, 싶었어요. 어디서 끝내는지 눈치. 와. 안 끊고 싶었어. 아유. 와, 미쳤다. 아니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아니 저렇게 노래할 때 아 진짜 그 본인의 그 기분은 어떨까? 저렇게 아, 내가 아, 자기 자신을 아, 내가 부르면서 막 너무 본인도 알잖아요. 아, 나 지금 기깔 낮게 부르고 있구나. 아, 아, 전 진짜 노래를 어디서 끊어야 되지 눈치 보고 있었어요. 아,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완곡해 주시나 그 생각했는데. 아, 아. 아니 사실 왜냐면 이렇게 그냥 막 토크하다가 갑자기 노래 시키는 경우들이 원래는 되게 뭔가 갑자기 노래하기 좀 그렇잖아요. 원래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엘리 씨를 보면은 그냥 그 상황들을 그냥 그게 네.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냥 네. 즐겨 이제. 맞아요. 노래하면 저 네. 아, 이게 아니라 네. 나 노래하고 싶은데. 나 자리 없나? 노래하는 자리 없나? 그러니까 마치 계속 속으로 시켜달라고 한 사람처럼. 아니 화장실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양치하실 때나 뭐 세수하실 때 세수하실 때도 네. 그냥 거실에서도 네. 그냥 계속 노래를 부르실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맞아요. 맞아요. 계속. 네 맞아요. 계속 그 소리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계속 그 소리 찾고 무서운데 그냥 하면서 계속 네 맞아요. 밥할 때도 뭐 했나 했나 뭐 이렇게 계속 하실 것 같아. 옆집 사니? 너 옆집 사는 거 아니야? 합리적인. 근데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 노래가 부담이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걸 많이 들려줄 맞아요. 수 있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뭔가 저는 근데 완전 선배님 말씀 100%가 조금은 아닌 게 막 완곡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네. 저는 약간 새로운 멜로디를 많이 짜거나 아, 네, 약간 즉흥, 네, 즉흥 작곡 약간 네, 샤워하면서 네, 뭐 네. 연차하면서 그냥 멜로디를 막 이렇게 해요. 네, 네. 그러고 다 까먹어요. 아. 그러면 혹시 그거 할 때 네. 살짝 거기에 흥얼흥얼 하다가 중간에 데니쇼라는 가사 하나만 넣어서 좀 녹음해서 데니쇼? 보내주시면 데니쇼잖아요. 데니쇼. 데니쇼. We got it going on it tonight with the Denisha. 뭐 이런 식으로 막 놀아요. 녹음됐죠? 녹음된 게 아니라 이미 이거 이미 다 나갔어요. 우리 이거 씁니다. 이거 써도 돼요 이제. 이거 왜냐면 새로운 멜로디이기 때문에 이거 써도 돼요. 아 저 낚인 거예요? 네. 아니 아니. 그 중간 펌프 음악으로 중간에 하나 넣을게요. 아니 이거. 그 안녕 바다님 죄송해요 이제. 안녕 바다는 안녕. 아 바뀐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즉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런 거 노래가. 하는 걸 좋아해요. 에이, 그러니까 이제 그 그냥 나오지. 콘서트 중간에서도 맞아요. 너무 하고 싶다라는 이게 나오는 게 네. 워낙에 음악을 좋아하고 네. 워낙에 이제 네. 엘리 씨도 이제
그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이번에 진짜 에일리 씨 콘서트 가시는 분들은 네. 진짜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네, 올 겨울에 정말 귀 호강하면서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